안녕하세요. 영상스포츠의 뚱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 분을 모시고 꽃갈콘을 맞추는 미션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제 왼편에 있는 분은 지금 동호인 몇 년 차시죠? 6년 차입니다. 6년 차고 네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? 초등학교 선수. 초등학교 전국 랭킹 3위.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는 친구가 왔습니다. 근데 제가 궁금해지더라고. 과연 초등학교 선수와 랭커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 저기 아저씨랑 붙으면 누가 더 실력이 좋을까? 대결의 의미가 있나요? 아, 의미 있죠. 경기를 하자면 둘이 또 피지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꽃갈콘을 맞추는 그 미션을 하려고 해요. 괜찮아요? 네. 이길 수 있어요? 운이죠. 이런 거 혹시 해봤어요? 네. 언제? 대회 가서도 해봤고. 아, 이런 대회가 있어요? 꽃갈콘 맞추기? 아니, 그냥 테니스 대회 가서 이벤트 경기. 이벤트. 네, 지금 축제입니다, 여러분들. 이벤트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뭐 준혁이 우리 조카 말대로 좀 운이 좀 많이 따를 것 같고요. 누가 먼저 저 반대편에 있는 꽃갈콘을 맞추느냐 할 네네. 거고 방식은 번갈아 가면서 서브를 넣는 식으로 바로 넘기시면 돼요. 네트를 네네.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.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두 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한 100번 넣을 수 있겠네요. 두 분의 실력이 그 정도라면. 준혁 화이팅! 밤 새겼는데 이거. 나 이거 못 꺼겠는데. 자, 네 번째. 마지막 기회? 나 마지막 기회 준혁이 먼저 했어. 마지막 기회. 오케이 오케이. 오우. 야. 야 이거. 느낌이 짜릿하네. 나이스. 잘했어. 고개를 못 드시네요? 아. 패배의 쓴맛을.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. 저원요. 어땠어? 맞출 때 느낌이 아주 짜릿해. 아 짜릿했다. 그 무엇보다도. 대회에서 우승한 것보다 짜릿했다. 그거 아니야? 이길 줄 알았어? 네. 역시 승부욕이 질 줄 알았어요? 질 줄 알았습니다. 사실 이길 줄 알았어요. 테니스 동호인 6년차와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전국 랭커 3위
랑 이제 뭐 꽃갈 맞추기 대결을 했는데 단순히 게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? 저 맞추는 게. 그럼요. 단계. 일단은 이렇게 센터로 컨트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췄다는 증명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오늘 이제 삼촌 둘이랑 놀았는데 소감 한마디 얘기하고 딱 끝낼게. 학교에서 해보지 못했던 그런 재밌는 거라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어. 준혁 학생의 앞으로 테니스 선수로서 아주 무궁한 성장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박수.